중증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직입니다. 그런데 한 보호 작업장에 가보니까 일을 한 장애인들에게 월급 8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. 지원금은 5억 원 가까이 받으면서 말입니다.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경기도 광주에 있는 H 장애인 보호 작업장. 오후 4시 일을 마친 중증 장애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선 훈련생 31명과 근로자 10명이 하루 6시간 동안 도자기 생산 등 단순 작업을 합니다. 학생들 전원 다 지금까지 있나 보네요? 네. 몇 시간 쉬어요? 쉬어서 한 1시간 반이나. 월급 명세서입니다. 근로자와 훈련생 모두 하루 6시간 일하고도 평균 월급은 8만 원에 불과하고 훈련생 31명은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. 5천 원. 그것도 식비하고 차비. 안 되는데. 그러면 훈련 같은 거를 혹시 받으셨어요? 받은 기억 심지어 지자체엔 장애인들이 하루 2시간 근무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. 이같이 열악한 근로 조건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월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신청을 작업장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뭐 그런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. 이 작업장은 올해 지자체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정부에서도 장애인 한 명당 매달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. 덕분에 수익은 1억 9천만 원에 달했지만 사업주인 교장과 교사들이 수당으로 챙겼습니다. 광주시는 뒤늦게 이 작업장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